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가지 요리입니다. 가지 반찬 해보겠습니다.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또 살짝 이렇게 옛날 반찬입니다. 이거는 저는 가지 크진 않습니다. 작은 거 3개입니다. 찜기에다가 한번 찔 건데요. 2분 정도만 찌겠습니다. 2분 쪘으니까 불을 끄겠습니다. 너무 찌면 물러지니까 이렇게 뜨거워서 조금 살짝 좀 식히겠습니다. 여기다 이제 양념하면 됩니다. 약간 향기만 날리고 양념하겠습니다. 대파 다진 것 한 두 스푼 넣고요. 마늘 다진 거 반 스푼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좀 넣는데요. 한 스푼 넣으셔도 되고요.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. 저는 한 반 스푼 더 넣고요. 옛날에는 여기다 국간장 했거든요. 근데 국간장 하셔도 되고 여기 액젓 있으면 멸치 액젓 하시면 됩니다. 한 스푼 반 정도? 그래서 한 두 스푼 정도까지 넣으시면 되는데요. 일단 짤 수 있으니까 한 스푼 넣고요. 저는 이게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을 이렇게 한 반 스푼 넣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섞어서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되거든요. 참기름 좀 넣고요. 마무리입니다. 벌써 여기 양념이 다예요. 이렇게 통깨 조금 넣고 아니면 깨소금 넣으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간을 부시고 부족한 건 뭐 소금이나 뭐 액젓, 국간장 뭐든지 좀 짭짤한 거 더 넣으시면 돼요. 근데 처음에 간을 조금 약간 짭짤맣게 넣으셔야 돼요. 이게 너무 싱겁게 넣으면 잠시 후에 상에 낼 때는요 이게 너무 싱거워져요. 그래서 간은 어느 정도로 맞춰주시고요. 저는 좀 빨갛게 했습니다. 가지 너무 찌면 죽탕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살짝 찌면은 모양도 살아있고 괜찮습니다.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가지 먹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. 전부 이렇게 쪄서 무치는 거였습니다. 근데 요즘은 그 외국에는 가지 요리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가지가 여러 가지로 해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참 많거든요. 오늘은 간단하게 쪄서도 먹고 내일은 구워서도 드시고 많이 해 드시면 됩니다. 가지 무침이었습니다.